그리고 오늘도 신나게 찬양할 준비 됐나요? 자, ready? One, two, three. Jesus!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잘못한 것들 있으면 용서해주세요.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빨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안녕 친구들, 숲속의 아기 곰 나 잊지 않았지? 친구들, 나 궁금한 게 있어. 친구들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 친구? 아, 너무 고르기 어렵다, 그지?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똑같이 제일 사랑해.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제일 사랑할까? 한번 물어봐야겠어. 엄마, 엄마는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그야 물론 우리 아기 곰이지. 우리 아기 곰이 엄마한텐 제일 소중하단다. 그럼 엄마는 숲속에 있는 맛있는 꿀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당연하지. 우리 아기 곰이 엄마는 제일 좋고 제일 사랑해. 고마워요 엄마. 저도예요. 자, 이번에는 아빠한테 가봐야겠다. 아빠 뭐 하세요? 너를 위해 의자를 만들고 있지. 우리 아기 곰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만들어줘야지. 와, 너무 멋진 의자예요, 아빠. 아빠는 저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죠? 맞죠? 당연하지. 우리 아기 곰만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없단다. 너는 참 특별한 아기 곰이야. 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나를 제일로 사랑한다니 너무 행복해. 세상에서 엄마, 아빠 말고 나를 제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 친구들, 누가 우리를 사랑하나요? 한번 생각해봐요. 성경에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분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누구일까요? 말씀 들어봐요. 말씀 따라 출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이름은 로마서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예로 들어 말씀을 전했어요. 친구들, 아담이 누군지 아나요?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안 돼요.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담은 순종했나요? 아니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의 죄로 아담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죄가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 결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죽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을 연결해 줄 분이 필요했어요.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건 우리에게 아주 큰 사랑이지요. 죄가 없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살려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잘해서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이 기쁘고 좋은 소식, 복음을 듣고 믿기를 기도해요. 기도손 했나요? 네.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사님 따라해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아멘.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랑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우리는 멀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가까우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